재벌을 원하시는 분들에게는 네이버 카페에서 윤시원을 검색하시고 팬카페에 가입하신 다음에 그 사연 신청해 주시면 되고, 아니면은 여기 밑에 하단에 있는 구글 폼으로 제보하셔도 되고 디스코드로 제보하셔도 됩니다. 저는 아주 어릴 적에 지방의 읍에 아파트에 살았었는데요. 이게 신축으로 들어간 거긴 한데, 그 아파트는 좀 언덕이 심하게 돼 있어서, 산을 깎아서 만들었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아래, 맨 아래 있으면 위에가 안 보였어요. 그렇게 가운데 오르막길이 있고, 양 사이드에 아파트랑 상가가 있는 그런 구조였는데, 맨 꼭대기 쪽에는 T자 형식으로 아무것도 없이 평평한 곳에 제일 위쪽에 이제 철조망으로 무슨 발전소 같은 곳이 있고, 그 망떨어지 아래쪽에는 놀이터가 이렇게 있고 되게 높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발전소까지 올라가는 길은 있었는데, 발전소 쪽 옆쪽에 이제 길이 이제 좀 앞쪽에 좀 깔리고, 혹시 사진 올려주실 수 있을까요? 더 높은 오르막 쪽에는 이제 차들이 잘안 다녀서 그 위쪽으로 이제 아이들, 동네 이제 아이들이 이제 많이 놀수 있었어요. 그래서 뛰어놀기도 되게 좋고, 아스팔트로 다 깔려있기 때문에 평평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아파트 자체가 이제 산을 깎아 만든 곳이어가지고, 그 발전소 있는 쪽에 뒤쪽으로 이제 철조망 쪽으로 넘어가면은 산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숲길이 있어서 산속탐험을 갈수 있었어요. 저는 되게 활발한 금쪽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산속탐험을 되게 즐겨서 했습니다. 지금은 벌레를 보면 경기를 일으키는데, 그때는 왜안 무서웠는지. 근데 이제 그 산속에서 잘 놀다가도 어느 곳을 갑자기 넘어갈 때 저는 좀 춥다고만 느끼는데, 친구들은 무슨 거부감이 드는지 넘어가지 못하는 곳이 있었어요. 아마 이제 아이들도 저길 넘어가면 길을 잃어서 집에 가기 힘들 거란 걸 이제 본능적으로 알았던 것 같아요. 저는 뭐 숲이 깊어지던지 길을 잃던지 말던지 상관없었던 저는 이제 조금 춥고만 느꼈고요. 근데 저희는 이제 온 가족이 친척들끼리도 이제 같은 아파트, 같은 라인, 층별로 좀 살았어가지고, 사촌들이 같이 많이 있었어요. 친구들 아니면 사촌동생들이랑 숨바꼭질 하면서 저는 꼭 굳이 그 산속으로 들어가서 숨곤 했어요. 근데 저의 좀 단점은 왈가닥 중에 왈가닥인 것을 조금 별개로, 일단 이제 숨고 나면은 되게 잘 숨어가지고 되게 잘 자요. 그렇게 자는 동안 온 가족들이 이제 저를 찾아다니거나 그냥 언젠가 오겠지 하고 냅두거나 둘중 하나였는데, 얼마나 잘 숨냐면 5살 때 장롱 위에 기어 올라가가지고 구석에서 잠을 잔 거예요. 이제 제가 너무 푹 잠들어가지고 이제 어른들께서 애가 없어졌다고 온 집안이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엄청 찾으러 다니셨는데, 애가 진짜 없어졌으니까 5살짜리가 내 부모님은 막 우셨어요. 전잘 잤죠. 굳이 장롱 위에 구석에 잘 숨어가지고 아마 밤 11시까지 잤던 것 같아요. 되게 잘 잤어요. 시골에 덩그러니 아파트가 있었던 거기 때문에 부모님께서는 더 놀라신 거예요. 아기가 없어진 거니까. 그래서 잘 찾아서 진짜 부모님 막저 안고 우시고 어디 갔다 왔냐 그래서 장롱 위에 있었다고 얘기하고, 그 뒤로 장롱 위에 못 올라가게 다 막아놓으셨어요. 이제 아무튼 이제 그 시절은 지금처럼 핸드폰이나 컴퓨터 이런 게 없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놀이를 하고 뛰어놀고 그랬는데, 솔직히 제일 만만했던 게 숨바꼭질이었어가지고 그걸 또 하게 됐는데, 산속에 숨을 때그 아까 처음 말씀드렸던 춥다고 느낀 곳 이상을 넘어간 적이 없었는데, 친구들이나 사촌동생들이 점점 산에 익숙해지고 잘 춥게 되면서 승부욕이 되게 강했던 저는 그알수 없는 그 추운 그쪽 선을 이제 좀 넘어가게 됐어요. 더 이상 숨을 곳도 없고 들키기도 너무 싫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상하게 선을 넘어가게 되고 깊고 깊게 숲속을 혼자 겁도 없이 들어가게 됐는데, 으슬으슬 추운 곳을 지나고 나서 갑자기 볕이 굉장히 좋고 따뜻하고 넓고 잔디가 되게 예쁘게 깔려 있는 좋은 곳을 발견한 거예요. 또 숨바꼭질하고 있다는 사실을 까먹고 혼자서 아 되게 좋다고, 볕이 따뜻해서 뒹굴뒹굴하고 놀다가, 위는 되게 평평한데 아랫부분이 되게 동그랗게 되어 있어서 딱 되게 눕기 좋더라고요.
그 숲속으로 이제 들어오면서 힘들었던지라 저는 이제 그 위에 올라가서 아, 조금만 쉬었다가 나가야지 하고 볕이 따뜻하다 보니까 잠이 들게 되었어요. 그래서 되게 기분 좋게 잠을 자면서 꿈을 꾸게 되었는데 숲속에서 저는 7살 꼬마아이답게 말도 안 되는 이제 꿈을 꾸면서 막 웃고 장난을 치고 있었어요. 근데 꿈속에 저 멀리서 한 연기랑 함께 어떤 도포를 입으신 할아버지께서 연기 속에서 이제 걸어 나오시더니 얘가 어딘지 알고 사는 게 하면서 막이 천정발가 속에 틀었어 하면서 막 진짜 깜짝 놀래가지고 잠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근데 진짜 갑자기 벌떡 일어나서 떼굴떼굴 굴러서 굴러 떨어져가지고 굴러 떨어진 상태로 이제 뻥 쪄 있는데 저녁이 어스름하게 지고 있었고 이게 뭐지 하면서 이제 제가 누워있던 곳을 다시 이렇게 봤는데 다시 보니까 무덤 위에서 제가 잠이 들었던 거더라고요. 7살이어서 이제 무덤이란 걸 솔직히 잘 알지는 못했는데 여기 주인 할아버지시구나란 생각이 어떻게 들었는지 모르지만 주인이 계셨구나란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무덤을 이제 바라보면서 90도로 고개를 숙여서 공수 자세하고 아 죄송합니다. 저는 이곳이 따뜻하고 너무 좋아서 잠이 들었어요. 모르고 그랬어요. 할아버지 죄송합니다 하고 사과를 드렸고 이제 놀라기도 하고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자고 일어나서인지기도 하고 갑자기 돌아가는 길이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떡하지? 어떡하지? 하고 겁을 먹고 이제 주변을 둘러보고 있는데 이상하게 그산 속에 풀숲 사이로 길인 것 같은 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쪽을 보자마자 저리로 나가고 싶다는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그쪽을 향해서 보니까 되게 예쁜 작은 오솔길이 나와서 풀린 듯이 그 길을 따라갔어요. 그래서 작은 오솔길을 따라가면서 주변을 구경하면서 길을 따라가는데 주변이 너무 이쁘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열심히 구경하면서 길을 가다가 길 끝에 다다랐는데 갑자기 이제 시야가 탁 트이면서 안개꽃이 넓게 가득 피어 있는 곳을 볼수 있었어요. 안개꽃밭이었던 거예요. 어스름한 저녁에 해는 지고 있고 하늘은 주황빛이고 진짜 시골이어서 반딧불이가 날아다니고 안개꽃이 그렇게 많이 넓게 펴있는 것을 처음 봤는데 왈가닥에 선풍스마 같았던 저였는데 그 장면은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그렇게 멍하니 바라보다가 주변을 둘러보니까 꽃밭에 저 끝에 멀리 도로가가 있었고 그 도로를 이렇게 쳐다보면서 이제 옆을 딱 봤더니 저희 아파트가 보여서 이제 안개꽃을 잔뜩 꺾어가지고 그 도로를 따라서 갔는데 좀 멀리 있다 보니까 어두컴컴해져 있더라고요. 그렇게 집에 가서 해맑게 어머니께서 걱정하셨을 거란 생각은 하나도 없이 눈치는 1도 없이 해맑게 웃으면서 어머니 다녀왔습니다 하고 그 꽃다발을 선물을 드렸는데 되게 열받으셨던 부모님께 엄청 혼났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아마도 무덤의 주인이신 분이 제가 무덤 위에서 자는 것에 화가 나셔서 혼을 내시긴 했는데 어린아이가 고개 숙여 사과하는 모습에 화가 풀리신 건지 그쪽 길로 나가라고 좀 보여주시고 예쁜 모습을 보여주신 것 같았어요. 왜 그렇게 생각을 하냐면 제 동생들, 사촌동생들한테도 그 장면을 보여주고 싶어서 이제 누나니까 숲속에 이제 한 줌을 앞장서서 동생들을 데리고 그 오솔길을 찾아가려고 했는데 다시는 찾을 수가 없었거든요. 그 무덤가도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겨우겨우 산속을 다시 나와서 그래도 안개꽃밭을 가는 다른 방법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위험하게 도로가로 동생들을 데리고 안개꽃밭을 찾아가면서 걸어가다가 차 타고 귀가 중이시던 저희 아버지께 저희가 이제 발견이 돼서 저희 모두 끌려와서 제가 내려갔잖아요. 그래서 제가 비 오는 날 먼지 나도록 신나게 같은 라인에 계신 어른들께 혼난 기억이 있습니다.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고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재벌을 원하시는 분들에게는 네이버 카페에서 윤시원을 검색하시고 팬카페에 가입하신 다음에 사연 신청해 주시면 되고 아니면은 여기 밑에 하단에 있는 구글 폼으로 제보하셔도 되고 디스코드로 제보하셔도 됩니다.